부산시청을 찾았습니다. 갑자기 누리마루 주변에는 이제 수목정비, 그 다음 밑에 아스콘을 새로 다 깔아서 정상들 맞이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인 이들은 시청 내에 꾸려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지원단입니다. 회의 개최까지 32여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인데요. 자주 하시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직원과의 소통, 그다음에 내부, 외부사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아니면 SNS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직원들 간의 소통을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현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입니다.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외교 행사로 준비되고 있는데요. 개최지인 부산시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그 홍보 관광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홍보하고 부업 행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한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최준영 총괄입니다. 예, 저는 의전 수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상회의장 조성하고 환경정비 총괄 맡고 있습니다. 한여정 다 맡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이 팀에서? 맞습니다. 성공 개최에 대한 자신감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실 있게 준비한 만큼 부산의 저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는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뭐 2014년도에도 한번 치렀었고 또 에픽도 치렀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저는 이렇게 서럽거나 뭐 그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익숙하게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지만 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올해 열리는 특별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의 30년을 기념한다는 국가적 중요성뿐 아니라 부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회입니다. 먼저 차제에 동부가 해양 중심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 저는 이곳에 도착하기 직전에 해운대 아름다운 바닷가를 잠시 산책하고 왔는데요. 이곳에 찾아주신 아시아 시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회의 개최지로 부산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으며 관광산업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이 지역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도 한층 가속화할 전망. 부산시가 이번 회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함께 그간 열심히 준비했고 성공적으로 실을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빠진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 해운대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달 25일부터 여기에서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정상회의와 메콩강 유역 5개 국가 정상이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두 정상회의에는 많은 귀한 손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문제없이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 뉴스본에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의전 분야입니다. 올해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은 모두 11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하산할 볼키아 브루나이의 국왕, 훈센 캄보디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할 예정인데요. 10개국 정상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그렇지만 이들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구면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 외교부와 부산시는 이들 정상들을 위한 의전을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 중입니다. 정상들의 입국과 출국 때 시장과 부시장급 인사가 영접을 하고 환영 행사를 했던 2014년을 미뤄보면 올해 역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고의 이제 의전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이제 간부님들이 나가서 정상님들을 이제 영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레드 카펫 영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동을 데리고 환영 꽃다발을 증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항이나 이런 데는 의전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탑승할 의전 차량도 빈틈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상들과 수행원 등 공식 의전 차량과 관련한 내용은 현재 외교부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와는 별도로 예비 의전 차량과 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준비 중입니다. 예비 의전 차량은 외교부 임차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차량입니다. 한 10대 정도 별도 임차를 했었고 저희 시에도 그런 차량들을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 시에 별도 다른 데 이제 임차를 하지 않, 그러니까 배차를 하지 않고 우리 행사에 또 지원될 예정입니다. 회의 기간 중 경호 분야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2014년 특별정상회의 당시 전국에서 차출된 경찰은 1만 7천여 명. 올해 인력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각국 정상들이 묵을 호텔의 경호는 물론 행사장까지의 이동도 밀착 경호하게 됩니다.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해 부산지방경찰청에는 경호 경비단도 발족한 상태. 경호 경비단은 지난 6월부터 군 국정원 등과 대테러 합동 훈련을 실시했고요. 드론 같이 최신 장비를 활용한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훈련 중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을 찾은 귀한 손님들의 조금의 불편이나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송과 교통 분야의 지원이 중요한데요. 제가 직접 각국 정상들이 이동할 동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제작진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코스는 부산 시내 주요 호텔부터 회의장인 백숙고까지입니다. 거리상으로는 4km 정도 소요되는 길지 않은 거리입니다. 지금 보니까 거리가 4.2km면 한 10분이면 가는데 10분도 안 걸리는데 17분 걸리네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부산의 초고층 건물이며 랜드마크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길을 한 달여 후면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이동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아세안 정상회의니 뭐 APEC 회의를 거치면서 이 해운대 일대가 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좀 첨단 도시의 이미지랄까요? 고층 건물도 많이 생기고 하여튼 그런 이미지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평일 오후 시간대라 군데군데 차량 정체가 좀 있었는데요. 2014년 당시 부산시는 회의장인 백스코로부터 호텔까지 전용 차선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행사 전용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적 전용로를 지정한 건데요. 구간별로 일부 혹은 전면 통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여기서 호텔에서 나와서 그 동백로라는 길이 이게 지금 우리가 가는 게 동백로거든요. 네. 동백로라는 길인데 이 길은 일시 통제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동백로를 지나면은 백스코스도 가까워지나요? 네. 가까워지면 거기는 전면 통제가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4년도에. 그런 거는 다른 차량이 못 다니는. 그렇죠. 전면 통제는 이제 그 방화벽 같은 걸로 세워서 이렇게 못 다니게 하고 이 지금 가는 동백로 이 길은 일시 통제를 했겠죠. 그 이동할 때만 통제를 하고 이제 그 외에는 자유롭게 다니겠죠. 올해는 어떨까요? 교통 분야는 이제 경호처하고 저희 이제 교통국 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그 아예 이제 그 도로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도로 그 딱 그 차들만 다닐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교통 인력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그 시간대만 운영하고 이제 인력을 또 뺀다든지 해서 직무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통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진입 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1.5톤 이상 화물차 통행 제한을 하고요. 자율적인 차량 2부제도 시행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부산시 전역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영업 승용차와 승합차가 해당됩니다. 부산 전역의 도로 및 교통시설물 또 광고물 정비와 아울러 행사장 주변에 임시주차장 2개소를 확충하고 있고 또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서 행사 기간 중 자율 2부제 실시 등 시민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부산으로 향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부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님 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 백스코는 2014년 당시 특별정상회의를 치렀던 곳으로서 올해 역시 회의장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치러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이곳 백스코에서 열리고요. 27일에 열리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여기서 차로 15분 떨어진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부산시의 협조를 얻어 백스코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기존 시설의 철거 작업을 시작한 이곳은 동시다발적인 공사로 무척이나 우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공사가 여기저기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막 공사 소리가 막 들려요 지금. 네, 지금은 지금 공사 기간이 11월 14일까지 예, 예. 전부 다 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뭐 1층, 2층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특별정상회의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26일 오전 본회의와 오후 정상 업무 오찬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제작진이 안내받은 이곳은 26일 본회의가 열릴 장소입니다.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에도 본회의를 개최한 곳인데요.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천장 부분하고 벽체 부분, 바닥 부분을 올 리뉴얼해서 뭐 정상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뉴얼 작업은 각국 정상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이 7차례 회의를 거쳐서 회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마감재와 디자인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회의장을 구성할 때 기본 컨셉은 한국의 미입니다. 한국의 미. 한국의 미를 현대적인 요소로 뭐 변화시켜서 네네.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자 하는 게 예. 이번 뭐 정상회장 구성의 컨셉입니다. 아, 한국의 미의 현대화. 현재 67%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시는 늦어도 이달 14일까지는 공사를 마감한다는 계획.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 30년의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의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특별 정상회의 계기에 사람, 상생 번영, 평화라는 3대 분야별로 균형 잡힌 실질 협력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회의 기간 중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추진됩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양자회담 당일 두 개를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좌담형 하나하고 회의형하고 두 개를 준비해서 좌담형과 회의형 네네. 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 이제 회의형 같은 경우는 되게 길게
큰 테이블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으로 이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배치되고 좌담형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좀 더 이제 양자회담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여기에 백드랍이 놔지고 중간에 테이블이 놔지고 이제 소파가 크게 두 개 놔지고 상호 간에 이제 대화하실 수 있도록 네네. 이번 정상회 기간 중에 각국 정상과 강요, 대표단뿐 아니라 정상회의 전후 치러지는 각종 경제, 문화, 교류 행사에 참가하는 국민들과 취재진, 기업인들까지 포함하면 약 1만 명 이상이 부산에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만 명이라는 숫자는 특별정상회의가 치러졌던 2009년과 2014년의 5천 명에 비하면 2배 이상 커진 규모입니다. 부산의 한 음식점. 요번에 좀 많이 하시면 좋겠지. 요번에 저기 좋죠. 행사. 너무 좋죠. 아무래도 좋죠. 아니면 단체 손님도 오고 좀 좋겠죠. 아무래도 좋죠. 이곳은 몇 년 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무슬림 친화식당으로 이미 많은 무슬림들이 인정한 맛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 아, 되게 만족스러웠나 본데요. 보니까 무슬림들이 많은들 단체 손님도 오고 단체로 해요. 뭐 관광 와가지고 버스를 앞에 유태놓고 들어가.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여기 와서 음식 먹는 것 중에서 우리 집이 제일 맛있다면서. 그분들은 주로 뭐 드세요? 장어구이. 이후 식당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기 내부 수리를 됐다 그러는데 지금도 하고 있네요. 지금도 하고 있는가. 하여튼 보니까 안에가 깔끔해요. 보니까 이제 좀 수리를 한 것 같이 느낌이 오고 테이블도 많이 늘렸고 테이블도 이렇게 새 거를 많이 바꿨어요. 뭐. 바닥도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쾌적하게 지금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안 국가 관광객들 오시면 좀 더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좀 불편하지가 않죠. 할랄 음식과 깨끗한 환경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부산을 찾은 무슬림들에게 한국의 맛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음식점 개선뿐 아니라 도로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사장 주변을 포함한 주요 도로를 포장 및 정비하고 도로 시설물과 표지판을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시기에 맞춰 도로 곳곳에 화단과 꽃탑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부산의 밤을 밝혀줄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의 한 도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이곳에는 특별한 이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끝에서 예 끝에서 예, 끝에서 예. 이제 저쪽에 요 도로 끝까지 옵니다. 이게 꽤 거리가 1km 1km 되겠네요. 예, 아 여기 이제 아세안 도라고 명칭이 되는 거예요. 예예 요가 이제 명예도로명입니다. 명예도로명. 예, 자동로라는 그 원래 있고 자동 원래는 이름 자동로. 예 자동로, 예, 자동로가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명예도로명으로 아세안로가 이제 되는 이번 특별 정상회의를 기념해. 아세안 문화원 앞 도로를 아세안로로 지정하게 된 것인데요. 한국과 아세안 11개국 정상들의 서명을 프린팅해 설치하고 표시석을 세울 예정입니다. 아세안로가 지정이 되면 우리 국내 체류 중인 아세안인들에게는 그런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 자국민들에게는 아세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국내외 관광객들이 또 아세안로를 찾아서 관람하고 또 관광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로서 역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D-Day를 한 달여 남겨두고 개최지인 부산에서는 손님 맞이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누구보다 기원하고
준비에 힘을 보태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역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부산 박물관에서는 특별한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아세안의 세계문화유산과 역사라는 수업인데요. 아세안 10개국과 정상회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수업입니다.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기원하며 1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매주 수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담 전에 좀 다양한 그 회담 국가의 다양한 면모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강의 시민 강의 형태로 이렇게 된 게 너무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오시고 그래서 좋은 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선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특별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대학생과 유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서포터즈 대원들. 그중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두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KTV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전선의 서포터즈 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 사람을 만난 곳은 부산의 한 아세안 음식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먹사전에서 편집을 맡고 있는 기련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먹사전에서 주로 이제 진행을 맡고 있는 지우준이라고 합니다. 부산시의 오래된 식당을 소개하는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은 그 재능을 살려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저희가 평생 살아왔는데 이렇게 저희 고장에서 그 엄청 큰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는 게 신기했고 또 거기에 또 저희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고 좋았습니다. 자,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는 사먹사전입니다. 오는 11월에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그리고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규모가 큰 행사거든요. 그 행사를 부산에서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부산 시민으로서 부산을 또 소재로 한 유튜브를 하는 저희 채널로서 굉장히 자긍심 생기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서포터즈 발대식 영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두 사람. 아세안 10개국의 음식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3만 6천여 명의 구독자들에게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부산분도 많이 보시지만 부산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여행 가는 기간에 이런 행사 있는 줄 몰랐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 타지 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걸 알게 됐다는 시민들을 볼 때가 가장 뿌듯하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후반형의 코를 계속 지릅니다. 그쪽은 어떠냐? 한 사람이라도 더 이번 특별정상회의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사람은 열심히 촬영에 임합니다. 제가 이런 큰 행사를 이렇게 널리 알리게 되고 또 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되셔서 정말 뿌듯하고 보람차고요.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정말 저희는 몰랐지만 정상분들이 모여서 11분이서 이야기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이야기하는 한 자리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수고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많은 시민들의 염원처럼 성공적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은 지금까지의 협력 단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에도 활용점정의 날개를
약탈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명 아세안과 한국이 고대하고 준비한 특별정상회의는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